패치 하나로 진정 미백 주름 개선 위한 왁싱 후 케어가 가능한 와이브닝 시크릿존 SOS 패치입니다. 왁싱을 하면 피부 표피가 탈락하고 건조해지면서 새로 자라는 모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기도 해요. 병풀 추출물 아데노신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성분 배합으로 왁싱 후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 보습 케어를 위해 꼭 사용해주세요.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분인 만큼 오래 붙였다 떼어도 자극이 없는 성분과 부드러운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인체공학적 설계 디자인으로 부위에 맞게 늘려서 붙일 수 있어서 남녀 누구나 Y존을 사용할 수 있는 겔타임 마스크예요. 와이브닝 패치는 이중 레이어 하이드로겔 마스크로 완전히 밀착되어서 유효 성분이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. 하루 1-2회 사용하고 15분에서 30분까지 사용해주면 피부 개선에 도움받을 수 있어요. 홈케어로 보습을 꾸준히 해주어야 잉그로운 헤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사용 후 잔여감 없이 부드러워진 피부를 느낄 수 있어요. 와이존 상단부터 사타구니까지 밀착되고 고탄력 소재로 속옷 안에 붙이고 활동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아요. 주름이 많이 생기고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와이존은 각질과 보습에 신경 써 케어해주세요. 와이브닝 시크릿존 SOS 패치와 함께 왁싱 후 와이브닝 핑크 크림을 꾸준하게 사용하니까 보습 케어와 함께 한 톤 밝아졌어요.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면 물티슈 형태의 시트팩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에센스가 흘러서 불편하고 오염이 걱정되기도 했어요. 와이브닝 시크릿존 SOS 패치는 겔 타입으로 안전하고 사용 후 보습과 진정을 바로 느낄 수 있어 왁싱 후 꼭 사용하길 추천합니다.